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태방열림 고시학원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. 지난 7, 8월 달에 저희 이론에 이제 이어서 이제 요번에는 말 제목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. 네. 모의고사. 이론 정립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정리가 되시고 나서 이제는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문제를 접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혹시 이제 그 다시 한번 뭐 기후에서 말씀드리지만 혹 이론에 대한 정리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저희 그 7월달, 8월달에 했던 그 이론 수업을 다시 한번 참조를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 형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배웠던 그 이론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.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을 보시면은 총 18개 강의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한 회마다 총 20문제씩으로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일주에 4회씩 그러면 이제 4, 4, 16 하면 이제 16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,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한 2회 정도 더 추가분을 더 첨가를 해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론책하고도 좀 병행을 해서 같이 좀 정리를 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바로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1회 문제 한번 보시죠. 1회 문제. 자, 241페이지 보시면 1번. 자, 다음 중 등원 흡습 탈습 곡선에서 B영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. 자,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총 몇 개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었죠? 세 영역으로.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곡선이 뭐죠? 요거. 이 위에 있는 곡선이? 여기. 무슨 곡선이 이게? 이게 탈습 곡선. 탈습 곡선이고,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이? 이게 흡습 곡선이죠? 그죠? 흡습 곡선. 그래서,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다 안 들어와요. 그죠? 그래서, 요렇게 차이 생기는 걸 요걸 뭐라고?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? 요거를? 요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. 이력 현상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죠? 이력 현상. 그죠? 자, 근데 이제 얘를,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? 세 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, 여기 같이, A 영역, B 영역, C 영역, 이렇게. 그죠? 자, 그럼 이제, 정리 한번, 할게요. 자, A 영역의 특징이 뭐였죠? A 영역 특징. A 영역의 특징. 자, 뭐로 되어 있어요? 무슨 결합으로 되어 있지?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. 그죠? 그리고, 유지식품인 경우 안정성이 어땠어요? 최저죠. 그죠? 유지식품인 경우 꼭 기억해 두세요. A영역에서 유지식품이라고 말이 나오면 얘는 가장 불안정한 거다. 이렇게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둬야 될 게, 이 A영역하고 B영역 사이에 그 경계가 있었죠. 그 경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? 거기에 얘가 있다 그랬잖아. 비트 포인트. 그죠? 비트 포인트라고. 요게 이제 A 영역과 B 영역의 경계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비트 영역에서는 뭐였어요? 유지의 3패가 억제가 되죠. 잘 기억해 두세요. 자, A 영역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은 유지의 3패가 촉진. 자, A 영역은 유지의 3패가 촉진.